연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LG전자 주가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부터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롯데호텔이 기존 호텔과 리조트 사업에 이어 레지던스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이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도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역세권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며 서울에 있는 역이 307개나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역세권 용적률은 160%, 역세권 반경은 350m로 규정돼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변 후보자가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청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전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장관 내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구형 막말과 관련해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뜻을 보이며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 폭인 29.61% 오른 11만 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G전자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4조 5천억 원이 불어난 19조 5,559억 원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순위도 코스피 23위에서 1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날 LG전자는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로 알려진 캐나다의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가칭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을 설립한다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마그나가 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승인을 거쳐 7월께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전국 땅값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상승률이 10.37%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2.4%를 기록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개별 토지 3,398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순입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업용, 농경지 등의 순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장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재 1,40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곳은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에서 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9천억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합제한 업종 지정 등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전체 8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연 1% 미만 금리로 지원하고 천억 원 규모의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칼바람에 무방비로 내몰려 폐업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9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8천억 규모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에 대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선결제 상품권을 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공연시설, 목욕장업, 예식장업 등 16개 업종에 업체당 1억 원 한도에서 0.56% 금리로 대출해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특수목적 자금 2천억 원을 대출해줘 유동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선결제 상품권 역시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업체는 물론 소비자 양쪽에 이득이 됩니다. 선결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서울시와 업체에서 각각 10% 추가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시와 업체가 각각 만 원씩을 더해 12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선결제 상품권은 최소 사용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333개의 임대료 50%, 청소 및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민간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감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를 함께 견뎌내자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롯데호텔이 기존 호텔과 리조트 사업에 이어 레지던스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대기업 호텔 브랜드 중 첫 번째 레지던스 사업 도전인데요. 장기 투숙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해 코로나19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호텔업계 1위 롯데호텔이 레지던스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롯데의 레지던스 호텔 사업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자 국내 호텔 대기업 중에서도 최초입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랑 일반적인 호텔 객실에 취사가 가능한 주방시설과 세탁시설 등이 추가돼 장기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며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자 장기 투숙객 확보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레지던스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레지던스로 전환하면 객실 매출뿐 아니라
레스토랑과 라운지 등 식음업장과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트니스 회원권 등 부가 수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호텔은 지난 10월 레지던스 사업 진출 검토를 위한 컨설팅 펌을 선정하고 수익성 분석에 들어간 상황. 현재 국내에서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호텔들의 자문을 구하며 사업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측은 레지던스 사업 진출 검토는 사실이 맞지만 사업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레지던스 호텔로 변경을 검토 중인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인 롯데호텔월드. 인근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과 고객이 겹쳐 롯데호텔월드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삼성동과 잠실 일대의 비즈니스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롯데호텔월드는 올해 6월부터 오래된 시설을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 중으로 업계는 리노베이션을 실시하며 호텔의 일부층을 레지던스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이미지가 떨어져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위험 부담이 있는 레지던스 사업이지만 위기 타파를 위한 롯데의 큰 결단에 업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뭐 롯데호텔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검토하고 나섰다고 하죠. 롯데 이러한 변화는 호텔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롯데 위기를 짚어보고요. 어떠한 생존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롯데 상황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롯데 어렵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롯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 부분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롯데 쇼핑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와 코로나19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98.5%나 줄었고요. 순손실은 1,990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마트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고 코로나 감염 우려에 다중이용시설을 피하면서 마트와 영화관의 실적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3분기에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식료품의 수요가 늘면서 마트의 기존점 매출이 소폭 늘었고 가정과 건강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이마트와 홈쇼핑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덕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1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8% 늘었는데 이는 사실상 고강도의 구조조정 효과를 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고강도의 구조조정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롯데쇼핑은 올해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700여 개 중에 30%에 달하는 200개를 5년 안에 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내 실적이 부진한 121개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의 80%인 99곳을 닫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백화점과 마트 사업 부분 간부급 사원 140명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폐점 소식 전해주셨고요. 사업부 조직 변경 단행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파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초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슈퍼, 이커머스, 롭스 원래는 5개 사업 부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17일 롯데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마트 부분에 롭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사업부를 줄이는 것은 조직 개편을 한 것은 1979년 롯데쇼핑 출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로써 롯데쇼핑 사업부는 총 4개가 됐습니다. 롭스가 마트 부분에 편입된 것은 바로 실적 부진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출범한 롭스는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올리브영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롭스가 포함된 롯데쇼핑의 기타 사업 부분은 올해 3분기까지 2,1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실적이 악화하자 작년 말 129개였던 점포는 올해 3분기 108개까지 줄었습니다. 이번 사업부 개편에 대한 롯데의 설명 들어보시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노리기 위한 전략적인 병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1분기 정도 나올 테지만 대형마트 업에서도 헬스앤뷰티라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H&B 전문업체인 롭스를 마트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상품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조금 더 구색을 보강한다거나 조금 다양화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구조조정 지금 이야기 또 들어봤고요. 이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뭐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슈퍼, 이커머스, 롭스 등 5개 사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기획 전략본부장에 전경훈 전 동아 ST 정영 기획실장을 영입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요직에 외부 인사를 안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사실 수년 지휘를 벌이고 이 같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신동민 회장의 쇄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롯데 위기가 그룹 전반에 지금 걸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롯데쇼핑 인사 외에도 롯데그룹 전반적인 인사에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위기에 올해 롯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비정기 인사를 실시했는데요. 신동민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황격규 부회장이 사임했고 롯데 지주의 경영 혁신 임원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인사에 의해서 올해 정기 임원 인사도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긴 지난 11월 실시됐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조기 확정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해 80% 수준으로 대폭 줄였고 젊은 인재들을 조기에 CEO로 배치하기 위해서 임원 직급 단계도 축소했습니다. 또 젊은 경영자를 전진 발치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50대 초반의 젊은 임원들을 대거 대표이사로 등용했습니다. 예, 뭐 구조조정, 변화, 파격, 실적 개선에 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일단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올 3분기 구조조정의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의 경우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8%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8%나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익 개선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드러난 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롯데쇼핑의 구조조정 대상 점포의 향후 3년 예상 적자를 6천억 원 수준으로 봤는데 때문에 연간 2천억 원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현재 롯데쇼핑의 실적 개선 요인은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아니다라면서 주요 사업 부분의 적자 축소와 오프라인 유통의 구조조정 에 따른 비용 효율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영업이익 턴 어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롯데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분 연말 정산부터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 증명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3월 사용액에는 사용처별 공제율이 2배로 올랐고 4월부터 7월 사용액에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내달부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을 기점으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위탁 수수료율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수료율 재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새로운 밸류체인 구축에 나섭니다. 핵심 공장과 물류센터 내 로봇 배치를 시작으로 로보틱스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세계 로봇 시장은 17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종 지분율은 현대차 30%와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 20%로 구성됩니다.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그룹 차원의 신밸류체인 형성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합니다. 국내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공장과 물류센터에 로봇이 배치됩니다. 로봇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생산과 운송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시간을 단축합니다. 새 시장 개척에도 나섭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로 보관과 재고관리 등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와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 로봇을 도입합니다. 이 경우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 영역인 AS 부품 공급에서의 활용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장기적으로 로보틱스 분야 종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과 의료, 배송, 개인용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로봇의 제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내년에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구실손보험은 15%부터 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에서 12%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위는 어제 업계가 요구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어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규제라며 입법 중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산재로 다음 달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처벌이 과도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근본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책권이 입법화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와 뿌리 산업의 기술을 알리고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2020 첨단 소재 부품 뿌리 산업 기술 대전이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뿌리 산업 유공자를 포상하고 내년에도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 첨단 소재부품 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 장비 2.0과 뿌리산업 4.0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내년에 2조 5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첨단 소재부품 뿌리산업기술대전은 국내 최대의 소부장 뿌리산업 대표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수출 상담액 7억 2,500만 달러, 계약 추진액 2억 7,400만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막식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속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및 뿌리 기업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할 수 있는 밀착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미래차 경량화를 위한 핫스탬핑 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조홍신 오토젠 대표가 은탑 산업 훈장을,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산업용 S-ray 검사 장비를 개발한 김영철, 자비스 대표가 철탑 산업 훈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 광주금형특화단지를 뿌리산업 최초의 밀크런 시범사업 추진단지로 선정하는 뿌리산업 밀크런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밀크런은 공동구매 물류 시스템으로 여러 공급자를 순회하면서 자재를 다루고 운송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광주 금형단지 입주 24개 금형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물류비 4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